안녕하세요. 모터 PD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세라티 최초의 하이브리드 SUV 르반떼 GT 하이브리드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이 르반떼 GT 하이브리드는 기블리 GT 하이브리드의 뒤를 잇는 마세라티 전동화 전략의 두 번째 모델인데요. 과연 어떠한 매력을 품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르반떼 GT 하이브리드는 4기통 2.0L 엔진과 함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감속과 제동시에 에너지를 회수하게 됩니다. 변속기는 8단 ZF 자동 변속기고요. 성능과 연비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CO2 배출량도 기존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보다 줄였습니다.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벨트 스타터 제너레이터, 배터리, 이부스터, 컨버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벨트 스타터 제너레이터는 제동과 감속 시에 에너지를 회수해 엔진의 이부스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충전 등의 얼터네이터 역할을 합니다. 차량에 이부스터를 장착하는 이유는 일반 터보차저의 백업과 낮은 RPM에서도 출력을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르반떼 하이브리드의 구동 전략은 배터리나 벨트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통해 필요시 언제나 이부스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벨트 스타터 제너레이터와 이부스터의 조합으로 스포츠 모드에서 최대 RPM에 도달했을 때 엑스트라 부스터를 제공해 보다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고, 또 노멀 모드에서는 성능과 연료 소모량과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도 6기통 엔진 모델보다 더 가벼워졌고요. 하지만 적재 용량은 그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르반떼 GT 하이브리드의 최고 출력은 330마력, 최대 토크는 45.9, 최고 속도는 245km에 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단 6초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로백 가속 성능은 V6 모델과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4기통 2.0L 엔진에서 높은 출력과 토크를 견디기 위해 르반떼 GT 하이브리드는 엔진의 내부 기계 부품을 토크 향상과 터보차저 이부스터로 출력을 높이도록 마세라티 이노베이션 랩의 심층 엔지니어링 작업을 통해 개발했고요. 엔진의 전자제어 시스템도 보쉬의 뉴 제네레이션 ECU로 전면 개편을 하였습니다. 공인 복합 연비는 7.9km/L고요. CO2 배출량은 209g/km입니다. V6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의 최고 출력은 350마력, 최대 토크는 51.5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초로 동일합니다. 복합 연비는 7.0km/L고요. CO2 배출량은 241g/km입니다. 그리고 르반떼 GT 하이브리드에서도 여전히 웅장한 마세라티의 시그니처 사운드, 엔진 음과 배기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반떼 GT 하이브리드에서도 동일하게 Q4 인텔리전트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 아키텍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토크를 후륜에 100% 전달하게 되지만 노면이 미끄럽거나 극가속 또는 고속 코너링 시 필요한 만큼의 토크를 전륜에 배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어에는 차동 제한 장치가 장착돼 다양한 주행 상황에 걸맞는 구동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에어 서스펜션은 차고의 높이를 6단계로 조절하게 되고요. 주행 모드는 노멀, 그리고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ICE 모드, 스포츠, 또 오프로드 모드까지 갖췄습니다. 스포츠 모드 아래에는 감쇄력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차고의 높이를 조작하는 장치는 비상 버튼 아래에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후측방 경고, 그리고 설정된 차간 거리와 속도에 맞춰 주행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기능도 있는데요. 한번 작동해서 달려보도록 할까요? 자, 차로 유지 기능이 켜지면 클러스터에 녹색 라인으로 작동 중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런 완만한 코너길도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차로 중앙을 잘 물고 나갑니다. 사실 이 정도로 잘 작동할지 몰랐는데 꽤나 매끄럽습니다. 자, 이어서 디자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르반떼 GT 하이브리드는 내외관에 하이브리드 모델의 상징인 블루 디테일을 곳곳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관의 사이드 에어벤트와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C필러 로고 쪽에도 블루 액센트가 들어갔고요.
이 C필러 로고는 포인트 컬러뿐 아니라 디자인 자체가 다릅니다. 원형 테두리가 사라졌죠. 사이드 에어벤트 위에는 GT 배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르반떼 21년형 모델은 프론트 그릴을 튜닝 포크 디자인으로 업데이트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버전에서는 크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리어 라이트 클러스터도 동일하게 부메랑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바디 컬러의 리어 스포일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테리어는 기존의 르반떼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그리고 시트 쪽에 파란색 바늘땀이 있다는 정도만 다릅니다. 도어는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앙에는 해상도와 그래픽이 개선된 8.4인치 크기의 스크린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스크린 위쪽에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계가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런 커버류는 블랙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죠. 아쉬운 점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무선 충전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치만 되는 용도고요. 그리고 아까 주행에서 아쉬웠던 점은 오토 홀드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티어링 휠 너머에는 7인치 디스플레이 양 옆으로 그래픽이 업데이트된 커다란 아날로그형 엔진 회전계와 속도계가 위치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다른 점은 이 계기판 안쪽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충전 여부와 차지 그리고 이부스트 작동 여부를 알려주는 정보창이 있다는 점입니다. 시트의 히팅과 통풍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은 이 위쪽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편의사양으로는 17개 스피커 1280W의 퀀텀 로직 서라운드 바워스 앤 윌킨스 프리미엄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2열 공간은 1열을 비필러 정도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머리 위 공간은 다소 달랑말랑 하는 정도지만 무릎 공간은 그래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2열에서도 히팅 시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공조도 개별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암레스트에는 두 개의 컵홀더와 스키스루 공간이 있고요. 머리 위쪽으로는 커다란 선루프가 위치해 개방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2열을 폴딩했을 때는 꽤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밑에 공간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지고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요. 트렁크를 닫는 버튼은 위가 아닌 이 옆쪽에 위치합니다. 네, 오늘은 마세라티 르반떼 GT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일반 하이브리드도 아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모델명 뒤에 하이브리드를 붙이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마세라티 전동화 전략에 초석을 다지는 모델로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